빌딩의 안목을 높여주는 빌슐레, 오늘의 건물입니다. 현재 강남에서 가장 핫한 곳이 어디라 생각하세요? 패션과 F&B 업종들이 얘는 라운지바와 술집들이 트래픽을 모으고 있는 색이 옅은 쪽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. 북쪽에 도로가 있다면 사선으로 잘리거나 아니면 계단식으로 꺾여 올라간 건물들을 사실 이 투자자 입장에서 그 유효한 수익률을 구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. 바로 임대정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죠. 상대적으로 이 지가가 높은 강남의 경우 대부분은 시세 차익을 목표로 투자를 하지만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. 그래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그 자금 스케줄은 명확하게 하고 가야겠죠. 미리 이 세밀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 급매로 다시 내놓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. 따라서 최대한 실제와 근접한 데이터를 알아보고 이 수익률은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합니다. 그럼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? 이 주변 임대 시세를 기준으로 건물 전체의 예상 임대 금액을 보수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. 이 보수적으로 잡으면 월 약 2,500만 원에 연간 3억 원의 임대 수익이 예상됩니다. 여기에 임대 보증금을 3억이라고 하면 약 1.8%의 수익률이 나오네요. 사실 이 수치는 강남 구축에서 보여지는 아주 일반적인 수익률입니다. 만약 매매가의 80%를 대출을 받는다 하면 이 임대료로는 이자의 절반 수준밖에 낼 수 없습니다. 따라서 현재의 임대료를 이자로 감당을 하려면 매달 2,50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거나 만약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본 건물의 50%는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170억의 절반이면 85억인데요. 우리가 빌딩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위함인데 이 꼬마 빌딩에 현금 85억을 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. 그렇다면 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현재 건설 경기가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본 건물은 신축밖에 답이 없어 보입니다. 이 신축을 한다면 예상되는 임대 면적은 약 280평, 또 인근의 신축 임대 시세를 보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평당 20만 원은 가능해 보입니다. 그렇다면 월 5,600만 원, 연간 6억 7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. 이 토지비 170억에 공사비 30억을 잡고 단순 계산하더라도 이 3%가 넘는 수익률이고 기성금을 포함해 80%가 넘는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자는 충분히 감당 가능할 것 같은데요. 물론 이 계산은 공사 기간 동안의 금융비용이나 뭐 다른 이슈들은 고려되지 않은 수치입니다. 그런데 사실 이 신축 개발 사업이 쉽지는 않습니다. 뭐 그냥 지어놓는다고 임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. 특히 이런 특수한 상권은 그 업종에 대한 정확한 시장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 또 그에 맞는 기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이 신축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수익률이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만 본다면 이 수익성에서는 별 한 개를 드리겠습니다. 강남이 개발된 이래 이 압구정은 단 한 번도 강남 최상급지의 타이틀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. 이 최근 압구정 현대가 다시 아파트 매매가 1위를 탈환했죠. 또 이 세기의 재개발을 앞둔 압구정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. 이 압구정 재개발 조감도를 보면 현재 핫한 상권인 성수와 이 보행교로 서로 이어지며 기존 상권을 등에 업고 50층 규모의 이 초고층 미니 신도시로 거듭날 예정인데요. 아마도 이런 초대형 개발이 시작된다면 청담을 뛰어넘는 강남의 새로운 부의 중심이 되겠죠. 그리고 이 팬데믹 상황에도 압구정 로데오 상권은 흔들리지 않는 매출을 이어나가며 1인당 소비액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는데요. 이는 기존의 명품 플래그십 스토어를 포함해 젊은 MZ세대들이 유입하는 이 다양한 앵커 테넌트 때문입니다. 또 지하철 한정거장이면 이 성수와 연결되는 것도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는 이유입니다. 게다가 최근에는 이 외국인 MZ 관광객들도 급증했는데요. 이 당분간은 이 뜨거운 열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압구정 미래가치에서는 별 3개를 드리겠습니다. 제가 오늘 리뷰한 이 압구정 로데오의 건물은 별 2개를 드리겠습니다. 사실 이 본 건물은
오래전부터 이미 시장에 나온 건물인데요. 당장 거래가 되려면 일정 부분 금액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. 지금으로선 수익률이 나오지 않아 신축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. 이 본 건물의 건너편도 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포차로 사용된 2층 건물과 주차장 부지였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신축 건물로 개발이 되었고 현재 모두가 임대가 잘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죠. 결국 이 본 건물도 이처럼 신축 개발과 함께 임차 구성을 해야만 수익률이 나오는 건물로 재탄생될 수 있는 거죠. 하지만 그냥 신축만 한다고 해서 과연 임대가 될까요? 그리고 이 개발 사업이 참 어려운 게 건물을 짓는 동안에 금융 비용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. 결국 이 시간을 최대한 아끼면서 또 높은 임대까지 맞춰야 하는데요. 이 건물만 보더라도 한 달에 이자 비용만 5천만 원 정도는 나갈 것 같습니다. 여기서 기간을 4, 5개월만 줄여도 2, 3억이라는 아주 큰 금액을 아낄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무작정 신축에 뛰어든다면 돈도 잃고 또 뭐 새로운 임대도 맞추는 게 쉽지 않겠죠. 자, 여러분은 이 건물을 어떻게 보셨나요? 만약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. 그럼 다음 건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